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을 계속 행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함께 밥 먹는 가족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성찬을 함께 합니다. 성찬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첫 번째 성찬을 시행하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이 떡을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은 새로운 가족, 교회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찬 때에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무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마치 온 가족이 함께 밥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성찬 때 하셨던 것처럼 떡을 가져다가 그 떡을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를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로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밥을 먹이시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함께 밥 먹는 공동체이고요. 또한 우리 육체도 교회 안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식탁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육의 양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 먹는 한 공동체임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늘날 가족들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기심은 갈수록 커져가는 이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고통 속에서 외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또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